분석 종목은요, IMBC입니다. IMBC. 자, IMBC가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워낙 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죠. 개인 미디어가 발달이 되면서 지금 공중파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IMBC는요,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4,000원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갔다가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하락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잠재자산. 자, 잠재자산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하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밀리고 있는데요. 동종목은 기술적 반등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3,200원대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3,175원을 못 넘어갔죠. 자, 여기에 지금 강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못하는 겁니다.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매물벽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3,200원 1차, 그 다음에 2차 3,500원대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좋은 종목,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과 그 다음에 팔아야 되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IMBC는요, 이 4,0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 구간은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이런 걸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대박 종목이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수익률, 이런 꿈의 수익률을 경신할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